over the edge. Feel like I'm floating through the air. The pain I felt is paid for. All is said and done. Oh, I am restricted, fixed upon the web. I need to kick the habit that. 1세트 해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나갑니다. 나가요. 제 1코너 시작하자마자 먼저 좀 빼고 있는 김독 선수예요. 저렇게 이제 뒤쪽에 가서 전진 건물 하는 거 보통은 프로듀스가 테란 상대로 많이 썼었거든요. 김독 선수 입장에서 여기서 이어지는 빌드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나와서 상대 뒷마당 쪽에다가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못 이긴 거예요. 이게 다전제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2대1로 지고 3대2로 지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결국 한 세트 정도 따낸 거지 승리를 못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장현우 선수가 부담을 느낄 텐데 네. 시작부터 전진 병영이다? 이건 장현우 주장에서 조금 긴장될 것 같아요. 마주치나요? 자 여기까지 이러면 생각이 조금 많아지죠? 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병영이 우리 집 쪽에 없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좀 이렇게 러쉬하려고 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일꾼을 유인을 해서 사실 좀 공짜로 탐사정을 잡아먹어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느꼈죠? 이상하다. 지금 가면 안 된다. 저그의 부하장 러쉬처럼 탐사정 6개 동원하고 하면 훨씬 더 손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광전사 하나 앞마당으로 내려온 것도 김도욱의 설계예요. 그렇죠. 이게 또 본진 쪽에서 일꾼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앞마당을 이제 가져가기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이지 산다를 김동 선수가 세게 넣었습니다. 그렇죠. 세기 전진 병영에서 사신 하나로 심리전을 건다고 했을 때 탐사정 두 기만 잡아도 이득이거든요. 네. 벌써 세기고 일 못 하고 있는 시간도 꽤 길어지고 네 개. 네 개. 와. 야 이건 진짜 불쾌하겠는데요. 네. 이거 추가 사신 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의식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보고 난 이유. 게다가. 이거 확장 견제까지 받은 상태에서 네. 강제로 광물이 남고 있는 장현우 선수라 이거 늦게라도 그거 걷어내고 앞마당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받은 피해를 복구하는 시간도 한 조금 또 네. 시간이 걸리죠. 제가 일꾼 4개를 끌어냈고요. 거기다가 건물 러쉬를 통해서 시간이 더 끌립니다. 여기 지금 연결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멸계만 눌렀어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 의료선일 것 같아요. 예, 테란도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진 병영 이후에 지르드랍까지 해버리면 이게 실패했을 때 바로 추적자 위주로 공격이 왔을 때 그걸 막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지레 세기 태우고 좀 떠납니다. 양방향으로 또 들어가서 정찰까지 할 수 있고요. 네. 유인하고 죽이면 이건 그냥 강행할 수 있죠. 네. 들어갈만 하죠. 그리고 지뢰의 추적자 잡히는 게 최악입니다. 3사정을 하나씩 내주는 게 멸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 단기 네. 추적자로 쿨 빼는 건 어렵죠. 오우 아 이거 좀 짜증 나겠는데요. 장현우도 확실히 이 경기 불리하다는 거 의식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의 그냥 여기서 지원서를 짚고 운영하기에 자령은 이번에는 자 끊어야죠. 이미 근데 할 걸 다 했습니다. 네. 자, 오차 지에 좀 문제가 생기도록.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건 트리플 기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현우 선수가. 그렇다고 테크가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쪽으로 들어가서. 이러면 자동 포탑 견제도 또 까다롭죠. 네. 그리고 방금 추적자 하나 잡힌 게 더 아프죠. 1.4. 세기까지 집요하게 지금 계속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독이. 그래서 본진 쪽에 추적자를 넣어주기는 했는데 저 본진 쪽에 들어간 추적자가 본진 쪽에 들어가서 이득 거두는 것도 사실상 커버. 근데 어렵죠. 네, 이 추적자가 전차 하나에 막히고 있었거든요. 이런 거에 앞마당 견제까지 받아서 뒷마당 연결체 아직도 못 지었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꼬였어요. 쪽 선색이 넘어가 있죠 분위기가. 사실 굳힌다고 했을 때 12시에 빼놓은 의료선이 본진 쪽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앙 지역 쪽 멀티를 한번 취소시켜도 되거든요. 근데 이미 상황이 너무 유리하네요. 네, 충전소도 깨버리고요. 내가 이거 그럼 주의검을 아이고 이거 이거 설마 폭풍 안 되고 부셔버렸어요. 게다가 이거 심싸움 지겠는데요. 네. 자 여기 나오는 병력 숙제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자 방향 바꿔주고 다른 쪽으로 가서 의료선 살아가면서 이거 사실 유령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테란 진출하는 것 자체를 네.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의료선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병력 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추가 병력이 움직이죠. 와, 아니 최근 들어서 테란이 프로토스를 이렇게 쉽게 이긴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초반 견제부터 그리고 나오는 이 센터 병력 자체를 놓쳤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김도욱이 잡는데 와 김도욱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모습 오프라인에서 보여주기 좀 힘들다라고 네. 평가할 때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자 이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이기도 어려운데요. 아마 이상함을 느낄 정도. 그러니까 김덕성 선수가 이전에도 스캐너 탐색을 계속 확장 쪽에 써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프로토스가 토비스 기반인지 이걸 계속 의심할 정도로. 네. 추가 병력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펑커 하나. 이 엘리전 양상도 사실상 의미가 거의 없죠. 본진 쪽으로 올라가면서 보호 꺾이고 버티면 이거 프로토스 병력 너무 초라하잖아요. 네. 원래 못해도 광전사 한 두 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앞마당 중앙 그리고 본진 쪽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김도욱이 이 경기는 진짜 다 잡았네요. 네, 추가 병력까지도 집권해낼 수 있는 상황. 그나마 트리플 쪽에서 언덕 아래에서 언덕 위쪽 공격하고 있었던 그 병력이 꽤 오랫동안 죽어있었기 때문에 뭔가 프로토스가 이 작은 찬스로 잡은 거지. 네. 네,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거의 희망이 없죠. 그렇죠. 지금 나온 병력 가지고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폭풍은 됐는데 네. 폭풍을 또 쓸 수 있는 고위기사가 있기는 한데 이 병력 잡는다고 경기를 이기는 게 아니라 네. 정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병력 전부 다 정리가 되면 추가 병력 못 나오죠. 네. 네, 세게 받고 있습니다. 해도 테란의 생산력이 압도해요. 진제 1차 대결 초반 견제부터 이후의 경기 운영까지 완벽한 모습 보여주면서 1대0 2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2세트 대결입니다. 파란색 김도욱. Dragon Phoenix Gaming Cure.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장현우. Team NV Creator. 선호관 위주의 플레이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1세트에 당했기 때문에 정찰은 이미 강제가 된 거죠. 네. 궁금한 건 김덕 선수의 플레이가 어떻게 또 펼쳐질지인데 테란 대 프로토스 경기에서 대부분의 테란 선수들은 이 맵을 제거했습니다. 좀 할 만한 것도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괴로운 편인데 예상이 되긴 합니다. 네. 10가스부터는 언덕 아래로 내려와야 되다 보니까 테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후반에 자신감이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약간 독특한 게 상대방이 정찰을 할 게 뻔했으니까 이런 테크니컬한 플레이는 웬만하면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좀 더 고유하게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군수공장 보게 되면 장현우 선수가 이 맵에 주도권 잡는 빌드 먼저 꺼내긴 쉽지 않아요. 조성주 선수가 이런 패턴을 선보이고 난 결승전에서 선보이고 난 이후에 장현우 선수의 선택이 또 궁금해지네요. 사신이 들어와서 이제 파 투사로까지 찍는 걸 보게 되면 내 가스 플레이, 테크니컬 플레이를 봤으니 우관으로 대처해라. 이런 걸 한번 틀었어요. 장현우는 한번더 올라가요. 지금 우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언자 하나가 저 본진 깊숙이까지 들어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은폐벤시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장현우 선수가 로공을 안 짓는 플레이를 하질 않습니다. 로공은 지어요. 전멸 개발 진행 중 최적자 생산 들어가고 있고 관문도 늘립니다. 장현우 일꾼을 어느 정도 잡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극제 같은 게 늦다 보니까 빈틈을 노려보겠다는 거네요. 변신 날아가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최근 1세트를 또 했으니 지레드랍에 대해서 의식할 가능성이 높고 보호막 충전소를 안 찍게 되면 벤시가 활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장에 로공이 완성되는 타이밍이 딱 벤시 도착할 때와 비슷하게 관측선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건 타이밍이 좀 많이 중요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테크 빠른 테란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장현우 선수도 약간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량 2개 이상 전차가 보유되면 그때부터는 위아래로 전멸척자 이득거두는 플레이도 쉽지 않습니다. 네. 오 근데 전차를 더 찍으면 그러니까 전차가 공성모드 하고 있으면 트리플 11시에 봤는데. 꾸준히 빼놨었던 벤시 드디어 움직였거든요. 오, 네. 트리플 붙는 거 봤는데 6시 9시 둘 다 벤시 돌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빠지는 거 조금 아쉽죠? 네. 아직 프로토스의 공격 의도는 모르고 있어요. 오 여기서 벤시 저 위로 올라갑니다. 네. 확실히 원원원으로 나갈 생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보호막 충전소 있어서 생각보다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긴 해요. 그렇죠. 네. 저 피해 주려면 시간 많이 필요해요. 충전소 에너지 다 뽑을 때까지. 자 위로 들어가서 흔들고 있는 최적자인데요. 네, 프로토스도 은폐벤시의 의도를 아예 몰랐었기 때문에 좀 수비할 만한 병력 네. 준비를 좀 시간 필요하죠. 자 최적자님 몰아내고 있어요. 이거 이미 손익 계산이 김도욱에게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미 이득을 보고 있어요. 네. 당장의 추적자도 비율이 많이 줄었고 벤시 아직 걷어내지도 못했고. 오, 11기에?
예, 앞마당 확장만 가져갔으면 일꾼 좀 많이 잡혔어도 금방 이거 따라가는데 그때 늦었잖아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트리플이 늦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 교환했으면 프로토스도 괜찮아 볼만도 싶지만 복구 자체가 좀 늦죠. 돌진되기 전에 테란이 최소 트리플은 어떻게 활성화 시도를 해볼 수가 있긴 있는데 이걸 못하게 예, 이 맵은 추락자 포인트가 많다는 거 활용해야죠. 네. 그래서 공통모드 풀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여요. 트리플도 완성이 됐고 건설로부터 꾸준히 찍어놓은 상태다 보니까 이거 그냥 앞마당에 전차 하나 배치해두면 프로토스 오. 못 들어오거든요? 네. 오, 대박 노려보는데요? 자, 돌아서. 아니요. 자, 분야기를 통해서 일꾼 쪽 경제를 이동해서 보세요. 교리가 자, 한방 제대로 터졌습니다. 이전에 벤시랑 비슷해요. 오. 그래도 장현우 선수는 저런 플레이가 한두 번은 더 나와야 됩니다. 특히나 공방 공유랍과 자극제 항패가 딱 끝났을 때 테란 진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열기 대박이라도. 근데 이거 한 방에! 그래도 이 정도면 잘 갈가 먹었어요. 네. 경력 보유량 좀 궁금한데? 이거 아까 풀에서 나올 때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광전사... 이것도 이거 많이 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김도 선수 그거 생각했거든요. 장현우. 네, 이게 광전사가 섞여도 언덕 아래에서 그 전차 사거리를 이용해서 좀 지형짐을 활용하면 그래도 내가 싸워볼 만하다를 믿고 나가본 건데 저거 한 방 맞으면서 안 돼요 이제. 그렇죠. 네. 이제 버텨야죠. 그렇죠. 근데 장현우 선수도 경력이 이렇게 각개강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싸움을 감행하는데요. 자, 위에서 이제 분야기까지. 언덕에서 테란이 버티면 의료선 딱 나오는 타이밍이고 네. 업그레이드가 끝나거든요. 이 정도 상대가 전차를 꾸준하게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분열기를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광전사 위주의 플레이를 또 해야죠. 프로토스 네. 관문 숫자 궁금한데 이게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하고 찌르면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이제 8관문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6관문은 완성됐지만 저거 완성된 지도 얼마 안 됐을 겁니다. 네. 병력이 폭발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런 소모전에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장현우도. 그냥 연결제 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그 김덕 선수의 페이스에 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득을 몇 번 챙겼는데 말려가지고 트리플 지어짜기 싸움 되면 결국 테란이 다시 따라잡습니다. 네. 자, 여기서 태기. 이거 어차피 이거 분광기 계속 쓰면 테란 함부로 못 나와요. 그때 그냥 연결체를 대놓고 지어버리는 게 지금 짓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9시에 연결체 하나만 지어놔도 될 것 같은데 이 벤시가 지금 왔거든요. 9시 벽 타고 있다가 지금도 팔가스가 있겠지 완성됐나 돌아가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한번 온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네. 마음이 편하죠 김덕 선수는 다시. 예, 연결체 짓는 게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은폐 걸고 이거 근데 탐사정을 좀 오래 쉬고 있거든요. 원래 66기 못해도 70기 이상은 생산을 해둔 상태로 싸움을 봐야 되는데 이거 장현우 지어짜서 끝낼 생각이면 수정탑 더 지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끝내려고 하면 분열기가 사실 그런 싸움에선 안 좋은 유닛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길게 싸워야 좋은 유닛이다 보니까 이거 탐사정 근데 찍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테란도 지금 전차 베이스로 계속 찍고 있어서 네. 전차가 이미 모였잖아요. 전차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들이박는 게 쉽지 않거든요. 프로토스가 병력은 많아요. 지어짠만큼.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분열기로 네. 좀 작업을 해주고 잘만 하면 돌파해볼 만한 자 들어가나요? 쭉 들어가리나요? 김도욱 선수는 건설로버 동원도 저 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니들 분열기 변수예요. 자 분열기 이건 리스크가 좀 큽니다. 탐사정을 쉬면서 왔기 때문에 이걸로 이득을 상대방이 저를 네.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거 아니면 9시가 지어졌어도 벤시 하나가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여기 살짝 뒤로 좀 물러서고 있고 안정감을 찾았다로 보기 어려워요. 전차도 네. 좀 줄었고요. 그래도 이번에 들어가는 건 타이밍이 좋아요. 의료선 에너지가 없어서 해병 불금 체력 관리 안 됐거든요. 네. 오. 건설로버 동원하는 타이밍을 김덕도 들어가네요. 건설로버 동원 타이밍 좀 늦었습니다. 네. 자 추협에서 소환까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불멸자가 꽤 많아서 네. 어지간한 불곰은 별거 아니거든요. 어어. 대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프로토스는 탐사정을 안 찍었기 때문에 이 병력이 결국 건설로버 동원에 막히면 해병 불곰 체력은 없어도 힘이 빠져요. 일꾼이 대신 맞아주니까 네. 해병 불곰 체력 없어도 화력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거였어요. 병력 끊어먹고 지금 뒤로 몰립니다. 다시 한번 병력 소환. 한 번 더. 근데 혹시 체력이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사실 다 잡아먹겠다 생각을 하면서 자극제 끝까지 쓰면서 쫓아간 건데 실패했기 때문에 테란도 리스크가 약간 있죠. 네. 이제 좀 분위기가 많이 이상해졌죠. 네. 다시 한번 올라오네. 업그레이드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평범하게 싸우는 것 자체는 좀 어렵고요. 이거 11시역 쪽에 추적자가
이거 앞전면에도 될 만한 양이거든요. 강정선까지 네. 와서 더더욱 유료섭을 많아. 오! 여기 들어와요. 자, 밀어 들어와서 V발자도 유료섭이 실패하면 업차이 때문에 까다로울 텐데요. 자, 뒤로. 이건 귀한 패스니까 빠지는 건데 11시 역 쪽에 의료선 둘 다 살았어요. 그리고 사전 작업을 김도호 선수가 계속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12시와 6시 라인을 쭉 타면서 일반적으로 프로토스가 시야를 확보해놓은 곳에 프로토스 시야 거의 없거든요. 네. 환경계설이 경기 초반에 언급해주신 걸로 아는데 10가스가 적어기 진짜 까다롭거든요. 당장에 언덕 아래로 들어가면서 지금 11시 역 쪽에 또 취소당하고 이 병력이 하나, 이쪽 두들기다가 태워서 본진 쪽에 폭탄 드랍까도 곤란이에요. 네. 자, 이 두 쪽으로 찌르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네. 그래서 테라는 이 맵이 싫은 이유에 그 타이밍을 넘겼잖아요. 네, 이거 위아래로 둘 다 뚫릴 것 같은데요, 양이? 소세병력이 견제하고 있어요. 문제는 두 군데 박살나면 자, 그래 여기 몰아내. 여길 막아도 9시가 뚫리면 본진 네? 쪽은 이건 사실 추가 병력으로 막거든요. 와! 빨리! 어이구! 잘 들어갔어요. 근데 저게 잘 들어가도 양이 여기 양을 못 따라가요, 지금. 김동욱의 네. 생산량을 장현우가 못 따라갑니다. 네, 저 위에서 흔들어주고 있습니다만 여긴 연결체가 박살나고요. 네, 한 번은 잘 들어가겠는데 어쨌거나 네. 불연결 체제면 이런 난전 자체가 프로토스에겐 나쁘죠. 네, 의료선도 많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업차이도 나는 단계. 공방협도 끝나서 김동욱 수시완성 체제. 양쪽으로 들어간 전제 공격이 대성공 그 결과승이 따르면서 1승.